원화 입금을 하시고 업비트를 이용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출금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땡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도마르스 MRST 때문에 메타마스크에 매틱이 없어서 MRST를 OKX로 못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이슨 에러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트워크 자체의 문제나 혹은 여러분들이 수수료가 없는 경우에 그런 에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업비트에서 첫 원화 입금 시에는 72시간 가상자산이 출금 금지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원화 입금하시고 아 내가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MRST를 OKX에 상당 시간에 맞춰서 보내지 못하실 것 같고요. 1번과 마찬가지로 원화 입금 후 24시간 동안 업비트에서는 가상자산이 출금이 금지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1번과 같은 맥락에서 원화를 새로 입금하고 매틱을 만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 부분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번, 2번과 연관되어 있죠. 급하신 분들은 이미 소지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업비트에서 트론을 구매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업비트에서 트론을 매수하는 과정은 간단하니까 생략을 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업비트에서 트론을 매수해서 해외거래소로 갔다가 메타마스크로 매틱을 옮기는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업비트에서 바로 매틱, 폴리곤이죠. 이 폴리곤을 사서 메타마스크로 쏴버리는 경우에는 갈 수는 있으나 이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도착을 해봐야 매틱 메인넷의 매틱이 아니고 이더리움 메인넷의 매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브릿징하고 스왑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불편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가상자산 입출금 시 경과되는 시간은 네트워크 사정에 따릅니다. 일곱 번째, 해외거래소 바이낸스를 이용할 겁니다. 제가 이번 영상은 MRST 상장에 맞춰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드는 영상인데요. 제가 원래는 FTX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려고 했으나 FTX가 현재 좀 입출금에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OKX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가입을 해 놓으셨겠지만 OKX도 제가 시도를 해보는 와중에 매틱 메인넷으로의 출금이 11월 10일까지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이낸스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2만원 이상 추천이라고 써놨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딩을 할 때 10USDT 단위 이상이 트레이딩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한국 돈으로 2만원 정도의 트론을 구매해서 바이낸스로 보내시는 거, 네,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딱 맞춰서 보내셔도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혹시나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출금 시 필요한 인증 과정은 각자에 주셔야 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뭐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는 경우에 특정한 인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은 저는 이미 인증이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다시 알려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 과정은 이번 영상 따라와 주시면서 각자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바이낸스 가입하시면요. 바이낸스 홈 화면 위쪽에 월렛 눌러주시고요. 오버뷰라고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노란색 버튼 보시죠. 디파짓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디파짓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당연히 저희는 크립토를 맡겨야 되겠죠. 크립토 디파짓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는 붉은색 표시된 코인이라고 셀렉트 코인이라고 된 부분에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검색창에 TRX라고 검색해주시면 아래쪽에 트론이 보이죠. 트론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론 클릭해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바이낸스에서의 트론 입금 지갑 주소를 복사할 수 있는데요. 트론이라고 자동 선택되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TRX 트론 TRC20이라고 된 이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업비트에서 트론을 보낼 때도 제대로 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똑같이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입금 지갑 주소가 나오죠. 이 지갑 주소로 업비트에서 트론을 바이낸스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금 붉은색 나온 이 네모 버튼, 네모 두 개 겹쳐진 이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주소가 복사가 되니까요.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업비트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업비트는 각자 구매를 해주셨죠. 지금 화면에서 업비트 화면에서 위쪽에 출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검색창에 한국어로 트론 또는 TRX라고 검색해 주시면 아래쪽에 트론이 보입니다. 이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트론 입출금이라고 표시된 것 옆에 메인넷이라고 있습니다. 메인넷이라고 써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출금 신청 눌러주시고 일반 출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출금 가능, 출금 한도, 출금 수량,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트론을 매수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바이낸스로 보내고 싶으신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 적어주시고 나서 하단에 확인 버튼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뜨죠. 이렇게 보시면 받는 사람 주소란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바이낸스에서 트론을 받는 지갑 주소를 복사를 했었죠. 그것을 컨트롤 V 이용해서 여기에 붙여 넣어 주시고요. 하단에 체크 한번 해 주시고 가장 하단에 출금 신청 버튼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출금 신청 버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요. 여기서는 아니요 해야 되겠죠. 아니요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당연히 위쪽에 메인넷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출금 신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받는 사람 주소와 출금 수량 확인해 주시고요. 하단에 2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진행해 주겠습니다. 네, 눌러주시면 왼쪽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네이버로 인증할 것인가 카카오페이로 인증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 해보셨으면 카카오페이 인증을 하시겠죠. 카카오페이 인증 모두 다 맞춰주셨으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출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확인 눌러서 끝내겠습니다. 네, 트론 입출금이라고 나오죠. 입출금 내역이 나오는데요. 출금 진행 중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비트에서 제가 트론을 바이낸스의 트론 지갑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대략 한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시간이 모두 지났고요. 바이낸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켜주시고 상단에 월렛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Fiat and Spot이라고 있습니다. 요 부분 눌러주시면요. 네, Fiat and Spot으로 나오는데 아래쪽에 트론이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USDT로 바꾸고 USDT를 다시 매틱으로 바꿔서 그 매틱을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로 보내는 과정을 겪어주셔야 됩니다. 트론이라고 된 부분 오른쪽에 보시면 트레이드라고 하는 부분 눌러주시면요. 위쪽으로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TRX USDT라고 된 이 거래상을 클릭해 주십니다. 네, 거래상 클릭해 주시면 거래창으로 넘어갈 텐데요.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제가 체크한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 그대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스팟이라고 된 부분 현물 거래할 거니까요. 스팟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마켓 오더로 진행하겠습니다. 리밋 오더로 하셔도 되는데 단순히 환전 목적으로 빨리빨리 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마켓 오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트론을 팔아야 되겠죠. 네, 오른쪽에 보시면 트론을 팔아야 되는데 아래쪽에 어마운트 밑에 조절하는 칸이 있죠. 이 조절하는 칸을 저는 전부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끝까지 땡겨주시고 셀 TRX 버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트론이 매도가 되고 USDT가 생겼을 겁니다. 자, USDT가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이 USDT를 이용해서 매틱을 사봐야 되겠죠. 상단에 트레이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팟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팟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는 오른쪽 상단에 검색창에 매틱 USDT라고 검색을 해주십니다. MATIC USDT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하단에 매틱 USDT 거래상이 보이는데요. 이거 클릭해서 거래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거래창으로 이동해주시고 트론을 매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 가운데 부분에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번에는 USDT를 이용해서 매틱을 사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스팟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마켓 오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칸에서도 USDT 가진 것을 전부 다 매수를 하려면 끝까지 땡겨주시고 그리고 하단에 바이 매틱 눌러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 매틱 누르셨으면 매틱이 사졌을 겁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시느냐, 오른쪽 상단에 월렛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Fiat and Spot 눌러주시면 하단에 매틱이 보입니다. 이렇게 매틱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남은 과정은 이 매틱을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로 보내는 과정입니다. 매틱 오른쪽에 위드드로우라고 버튼이 있죠. 위드드로우 눌러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메타마스크로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네, 저는 땡칠이 1이라고 지갑 이름을 정했는데 이 밑에 있는 부분, 요 부분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가 복사가 되고요. 다시 한번 바이낸스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바이낸스로 돌아왔고요. 아까 전에 위드로우 눌러주시면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자, 코인 매틱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드레스에서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주소 컨트롤 V 이용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매틱 폴리곤 제가 지금 화면에서 띄운 것과 똑같이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네트워크를 설정해 주시면 안 되고요. 꼭 네트워크를 매틱 메인넷 폴리곤이라고 된 거 꼭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드드로우 어마운트가 있는데 저는 10개만 출금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각자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가장 하단에 위드드로우 눌러서 출금
출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출금 진행하면 위쪽에 표시된 Amount Address Network Source 이런 것들 각자 자기 주소나 폴리곤 메인넷이 맞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트워크를 꼭 폴리곤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폴리곤으로 선택해 주시고 하단에 Continue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인증 과정을 몇 단계를 하셨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들 다를 것 같은데요. 가장 위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위쪽에 첫 번째 칸은 국 OTP를 입력하는 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증번호를 받고 여기에 입력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서는 이메일 베리피케이션인데요. 여기서도 겟코드 눌러서 이메일로 코드를 받고 6자리를 받고 써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화번호 인증과 이메일 인증 같은 경우에는 겟코드를 눌러주시고 진행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세 칸 모두 다 채워주셨으면 하단에 썸밋 눌러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금 신청이 모두 다 완료되었고요. 마찬가지로 하단에 컴플리트 눌러주시겠습니다. 네, 컴플리트 눌러주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붉은색 표시한 부분에서 프로세싱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출금 중이라는 뜻이겠죠. 컨퍼메이션이 128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128이 전부 다 0에서 128로 모두 다 찾으면 여러분들의 출금 과정이 모두 다 끝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메타마스크에 매틱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9.9개를 수수료 제외하고 9.9개를 보냈는데요. 이 과정 또한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모두 다 맞춰주시고 메타마스크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한 9.9개 뭐 한 10개 정도 대략 10개 정도 늘어났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아쉽게도 원화 입금을 하시고 업비트를 이용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출금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메타마스크나 혹은 업비트 자체에도 뭐 다른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매도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땡실이었습니다.